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디 가세요? 해가네. 해가네요? 예. 한나 같이 숨게. 마을에 가네요? 야, 여기 마을 해가네. 아, 저도 가봐도 돼요? 야, 가가 놓아. 뭔 놈의 날씨가 이렇게 춥대요? 그런 게 집에서 고생을 이러고 돼. 할매들 가봐야 무슨 게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시오. 춥게 안 기라고. 예. 왔다. 참말로 구들장보다 따순 거이 사람 옮기여라잉. 요런 훈짐으로 그 시리던 시절도 전지셨제라. 더 추웠어. 지금은 이양지여. 시방도 그래. 저리는 빨리면 방망이가 딱딱 붙었어. 이러고 짜면 빨래가 딱딱 붙었어. 얼어서. 방망이 들여 뭐. 퉁게. 내일도 못 엮고. 옛날에는. 이거 한껏 딱 많이 고생했어. 어째 살았을기래. 그래 약간 고생하고 살았어. 친구들 만난 게 즐겁고. 근데 그때는 시방같이 따순 세상을 모르고 살았을 때라건가. 인자 와서 본 게 그거의 고생이었다 싶다네요. 놀고 좋고 일하는 게 좋고. 옛날에는 배고픈 세상 살았는데 지금은 배도 부르고 추운 세상 살았는데 춥도 안 하고 옷도 많이 입고 이러고 노는 세상도 안 살았는데 놀고 시상 니상 났어 지금. 쌀 나와서 쌀 팔에 넣고 뭐 시상 니상 나서 살아. 참말로 이러고. 아 살다 보니 이렇게 늙어버렸단 말이오. 나이도 뭔지도 모르게 몇 살 뭔지도 모르게. 시계는 멈추기라도 한 뒤 이놈 세월은 안 멈춘다고.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그러면 이런 데서 장소를 했다 또. 사는 세상은 요지경인데 가는 세월은 빠르기만 하단디요. 그래도 딴 세상 넘보들 않고 굽은 등으로 꿋꿋하게 살아오신 그 인생살이 들어보러 갈라요. 이 춥다는 핑계로 한 몇 달 조간 노셨을 거인데 시한도 다 지내갔네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아유, 누구신가? 방송국에서 나왔어요. 방송국이요? 예. 아니, 뭐, 여기까지, 시골까지 방송을. 광주에서 왔어요. 광주요? 아유, 날씨도 추운데. 아, 불이 잘 안 붙네. 연기만 많이 나고. 뭐 하느라 이렇게 떼고 계세요? 아, 뭐 좀 끓이려고 해요. 보약인데. 그러니까 뼈를 고는 건데요. 아, 이제 어머니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어머니도 드리고 저도 먹고 그래요. 그냥 사골국이라 생각하면 돼요. 어머니 몸이 좀 편찮으셔서 서울 집으로 모셨는데요. 하도 고향 동네가 그립다고 하신 게 도로 모시고 내려왔답니다. 그래도 뭐 당신이 평생 살았던 데라 애착을 느끼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여기 있게 된 게 지금에 왔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어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지낼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길을 이런 길을 오게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요, 여 방송에 뭐 찍으러 왔다가요? 네? 여 방송에서 촬영으로 왔대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도 보시니까 간 봐봐. 간을 맞춰봐. 한 조금 먹어봐야지. 쓰겠어, 쓰겠어. 또 짤 수가 있으니까요. 그만해. 뼈를 고운 걸 여러 번 고았는데 그. 뽀얗게 안 나오는구만 국물이 생각처럼 그렇지 않아다. 어저께 찰밥 해줘서 먹고 잘해라.
아들이 셋이라도 큰 아들이 질이야. 오메, 장남이 효자라 여간 든든하시겠구마요. 별실은 보약보담도 자식 효도가 더 좋은 약이제라 하면. 먹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래라. 선물. 선물로도 주고. 우리 친척들 다 줬어. 그 덕에 원언이 좋아지세갖고 아들이 밭에서 일감 갖고 오면 요러고 옆에서 소일거리 삼아 쪼간쓱 거들기도 하신다네요. 좀 쉬세요 어머니. 응. 여기 다 여기 털어. 아이고 하다 이렇게 높기도 없고 그래. 이불이랑 덮고 녹여라. 아이, 참으로 좀 발 뻗으셔. 잘해요 아드님이. 그래 아들만이 지리. 우리 댁이 도와준 게. 옛날 싼만한 집 누굴 도와줘. 안 싸워. 그래, 의견 충돌이 좀 있어요. 당신은 당신 생각이 있고, 저는 저대로 생각이 있다. 틀리다 보니까. 그래도 옛날 같지 않네. 기력이 쇠해진 게 마음에도 없는 소리가 나와본단디요. 어메한테는 그것도 굳게 안 들린다네요. 내가 모시고 산다고 표현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어머니가 아들 데리고 있는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어요. 같이 사는 거죠. 할머니 앞으로 바라시는 게 있어요?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 우리 손자랑 우리 아들이랑 같이 잘 사는 것이 행복인데. 어머니 건강하게 좀 오래오래 살으셔요. 오래 살면 뭐던데. 아이고 아들들이랑 한꺼번에 손지들 크는 것도 보고 오래오래 사셔야지라. 안녕하세요. 어머나 웬일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음 어디서 오셨어요? KBS 광주방송국에서 왔어요. 네. 어머 그래? 어쩜 그랬을까? 우리 여사님들 얼굴 나오겠네. 한글 배우느라고 이러고 늦게 사 이제 거슬거요. 옛날에는 가난하게 살게 공부도 못하고 나는 어렸을 때 엄마를 일찍 잃어버려 갖고 공부를 못했어요. 엄마 안 잊으면서도 공부 못했어. 요새 젊은 사람들은 뭔 소린가 헛거인디요. 그때만 해도 여자들은 집안일 하라고 학교 문턱도 못 받게 했어. 한 부뚜막에다 이렇게 불 때는데 부강 짓잖아요. 거기다 이제 나무나 총과 때가 아니면 뭐 그걸로다 그 나무 불 탄 걸로다 이렇게 이제 그 이름을 쓰고 그것만 갖고 살았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 이름 석자보듬 어메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세월이 거진 한평생이제라. 건강합니다. 숙제 두 가지 내드렸죠? 예. 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두 개 노란 예쁜 색종에다 써오셔요. 예. 아프지 마시고 건강한 얼굴로 화요일에 또 뵐게요. 예. 선생님도 건강하세요. 할머니. 이제 집에 가실라고요? 네. 선생님이 숙제 준 건 하려고요. 아, 숙제 하실라고요? 네. 한평떡이신디요. 나이가 80이 다 된 늦깎이 학생이지만은 한자 한자 알아가는 재미가 새록새록 거다네요. 다
달력 이렇게 못 하나 썰어요. 내가 그다 숙제하려고. 이거 공책을 하려면 돈 들어가잖아요.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아이고, 배우면 나이가 따로 없다더니. 우리 한평떡 제2의 인생을 쓰고 계시구마요. 이 책이 처음에 우리 선조들한테 제가 돌아가겠어요, 이 책을. 그래갖고 이것에서 내가 갈채주라기하고 한자씩 배운 거예요. 오직 했으면 이 책을 우리 자식들한테 죽어서 무덤에까지 묻어주라겠을까요? 공부를 저승에 가서 배우려고. 못 배운 거이 한이 되던 시상.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던 그 시절이 시방은 언제였던고 싶다네요. 근데 하나도 안 쓰셨네요. 이거 끌찍기는 아깝잖아요. 그런 게 안 썼죠. 혹시라도 달아질까 봐서요. 이 책을 오래오래 두고 싶어서 지금 안 썼어요. 여기다가 이제 써야 되는데. 보물이죠. 나를 눈을 띄워줬으니까. 한평떡 보물이 하나 더 있는데요. 자석들한테는 말로 다 못 오고 가슴에 담아둔 이야기들을 구구절절 요 속에다 풀어놓으셨다네요. 엄마가 이제 글을 배운 게 편지를 써본다. 젊어서 하는 거 다 하고 살아라. 내가 이거 배운 거 자식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써봤어. 요런 한평떡 배움이 자석들한테는 좋은 가르침이 되겠구마요. 누구나 간직하고 싶은 추억은 있고 그 추억이 힘이 되는 우리네 인생. 지나온 시절을 되돌아보면 식구가 됐든 누가 됐든 모두 사람 힘으로 살았더랍니다. 그렇게 인생 공부를 해오신 우리 엄니들한테 귀한 가르침을 받아갑니다. 오메, 영감, 목탁 애진간이 두드리시오. 정신 사나 죽겄어. 부정탕이에요, 그런 소리 말어. 어째 밤나 그냥. 두들기지 말아도 되고 두들기만 했을까? 에? 밥 먹고 그 바꿔보는 거야? 아따, 참말로. 우리 안쪽은 이소탕에다 할 수 없이 키는 거야. 우리 애들 줘라고. 나 줘라고는 공 한번 들여봤어? 자식들 잘 되는 거야. 할매한테도 좋은 거지. 그리고 이것도 보통 정성으로 보여. 할매는 부전이 부가까 그래야 돈 많이 벌어서 집자고 논다고 밭하고 그러지. 그러면 얼마나 좋아. 어르신이 거들어주면 좋잖아요. 내가 거들면 좋은데 우리 할머니가 할 건 하고 내가 할 건 내가 해. 그만 좀 쳐. 그만 좀 치라니까. 응? 이제 옆 부거나 도와줘. 그만 좀 치고 시끄러워 죽겠는데. 집에 왔어도 서울서 북어 까갖고 보랐던 생각은 나지라오. 할머니는 그 돈으로 집 샀는데 나는 멍청 까먹어버렸잖아. 그러면 안 되지. 지금도 하는 것이 똑같네. 그럼 뭘로 잡아뜯어.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럼 하지 말고 이쁘게 해야지. 그럼 뭐에 집어뜯지 말고. 그래 이쁘게 하란 말이야. 이쁘게. 이쁘게 이상 다 이쁘게 뭐. 내 것 말로 이쁘게 이쁘게. 그럼 나 안 해. 아니 해봐. 그래도 다 해. 예 그럼 쟤는 언제 나 안 해. 좋게 할 생각하는 거지. 성질만 내네. 왜 안 해? 나 못 할게. 맹산 양반. 인자 내 말을 잘 들어야 이쁨 받으라. 나 아니면 누가 영감을 거두겠소? 그게 할머 오래 살으라고 공개자네. 무었다. 그라고 꽝꽝 춥더이. 그 속에서도 봄이 돋아나니라고 푸릇푸릇 해진 것 좀 봐. 내 인생에는 언제나 다시 봄이 올랑고. 답답하고 심심하지. 날 자꾸 노고다 놔두고 이다니. 지금도 내 하나 때리면 누구든 죽받아. 시방도 멋진 차 한 대 사갖고 천지사방으로 다 댕기고자한디. 이러고 세월에 발목이 꽉 잡혀버렸어. 생전 집에 안 있고 펄펄 날아댕기던 양반이 한 20년을 저라고 딸싹 못 오고 계신 게 짠해. 우리도 하루만에 안 나가도 힘들지. 어디 나가고 싶었어요. 아, 갇혀 있은 게 죽겠지 지금. 못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밤낮 날마다 하는 소리가 섣달금날 섣달금날 우리 애기들 다 오냐 오냐 밤낮 그 소리. 설 되고 나면 또 당신 생일 때 우리 새끼들 내 생일 때 오지 오지 밤낮 그 소리 갖고 이제 봄을 다 지난 거예요. 자, 밥 잡숩시다. 오랜만에 백갑바람 센 게 소풍 난 것만이로 만납게 잡사. 좋구만. 춤 옷 갖다 줄까 우게? 안 좋아? 아, 부지런히 자시고 있어. 나가 밭에 갔는 거 걸고 올게. 혼자 있으면 심심한 게 언능 오고 와. 우리 영감이 저러고 속이 없어라. 근데 너 많으든 연애과장 해가면서 결혼을 해놓은 게 누구 탓도 못 오고 사요. 저녁에도 그러니까 밤이면 얼른 안 온다니까. 국동역 가게 있지라. 거기를 내가 밤에 저 새댁이 젊었을 때 밤에 거기까지 막 데려다녔다니까 신랑을. 가면 거가 있어. 하토들 치고 있으면 내가 하토방을 내 젖어볼 때도 있네. 핫도그 그냥 핫도그 히트 그냥 엎어불고 그러고 올 때도 있다니까. 이게 얼마나 내가 욕을 얻어먹었어. 신랑이 저러고 거시건 사람 데리고 살게. 그 뭐 아주 거시건 사람 같으면 내가 핫도그 때려 엎고 오면 그건 나한테 손질이라 더잖아. 근데 그러진 않고 따라왔어. 남자는 군대 갔다 오면 철든단디. 우리 영감은 애기 둘 낳고 군인에 가서 월남과장 갔다 왔어도 철이 안 듭디다. 가갖고 이제 돈을 붙이면 나는 그놈을 다 나락 팔아서 다 그냥 방에다 쟁여놓고 고구마나 뭣나 서죽 살려 그런 것나 먹고 살고 쟁여놨는데 제대하고 나서는 뭐 그냥 뭐 동네 밤낮 윷놀이 오고 데이고 술집이 데이면서 주막에 데이면서 윷놀이 오고 못 해갖고
올라온 것도 벌어서 그 나락 같은 거 사서 쟁여놓은 것을 그 놈을 다 까먹어버린대. 1년이나 되었나 몰라 까먹어버린대가. 고르고 철부지 같은 신랑을 데리고 산게 할 수 없이 내가 악착을 떨고 살았지라. 놈들한테 도거단 소리 들어감스러. 뭐? 에, 그건 나도. 빨리 와, 장치야. 참, 성질 같으면 벌써 장이 날라가 버릴 거이니. 시방은 꼼짝 못하지, 할멈한테. 어이, 일 그만하고 와. 일 그만해. 일 늙어서 많이 하면 고생들 안 돼. 저는 때에서 그런지 여행 아이 70살에 왔지. 안 그래? 치맥기가 조간 있는데 그래서 그런가 저라고 뜬금없이 속 있는 소리를 한단께라. 영감 아파서 누워 계신 게 차라리 옛날에 옷 잘 차려입고 나댕길 때가 나섰다 싶소. 꼭 깎아놓은 밤돌마이로 그랬어 안. 사람이 옷을 입고 나가면 타입이 좋았어. 타입이. 어디 가도 그 인상이 항상 어디를 가도 하늘이 웃은 인상, 웃는 인상. 올라갔다 와서 내가 옷 입고 나가면 얘를 줄을 따랬어. 나무 얘를 밥 사달라고 꼭 사줬어. 그치. 하는 놈들만 사주고 이 할머니는 안 사줬어. 마누라는. 할머니는 바쁘다고. 응. 안 나와서 그랬지. 바쁘다고 안 나와서? 응. 왔다며 말이 좋소. 너네 여자들 밥 사줄 때 마누라는 생각도 안 났제라. 무슨 조강지처라 믿었던 거 이제. 일어납시다. 네. 예. 자. 네. 자, 따라와요나. 따라와. 인물과 번이라고 속은 세게 써도 처자식 안 버리고 가정 지켜준 거이 고마워서 내가 여러고 사요 참말로. 우리 쉬지 말고 일정을 가서. 원래 젊은 양반도 이발을 안 했어요. 아. 머리 잘랐어. 아, 이발 잘했어. 이발 잘했어. 올라 가서 그 중대장이 잘 봤는가 이발 가는 빼주더래. 근데 그 군대를 가도 높은 상사들한테 기염을 받아. 그래갖고 군대 생활도 편해. 이 사람아, 암만 편해도 그가 전쟁터인데 멀쩡하게 살아 돌아가기가 신중한가. 그게 내가 얼마나 공을 들인 중 아요. 근데 당신 제대할 때 어째서? 집에서 아그들 데리고 애타는 사람 생각은 않고 딴 데서 기분 내다 왔자네. 제대한 거지. 나는 집에서 꼬박꼬박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시간이 된대 안 와. 해가 넘어가도. 근데 밤이 돼도 안 와.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에 이제 딱 자전거한테 사서 타고 하룻밤 에바 거고 강주에서 에바 거고 들어왔더라. 이 양반은 보통 이런 게. 영감 그런 거 생각 나 안 나? 생각 나지. 그게 후회스럽지만은 내가 이 모양이라 어쩔 도리가 없네. 오늘 여기 와서 이제 편하게 살라고 내려왔지. 근데
와서 뭐 한 2개월 살다가 그렇게 아이고 그냥 갑자기 뇌진탕으로 가버렸잖아. 그날로 인생 별 볼 일 없이 되어버렸지. 이발 해놓은 게 도로 이뻐갖고 여자들이 줄줄 따리겄어. 다 쓸데없어. 할머, 아이 무슨 가니 시장이 죽었구만. 밥을 안 준가? 대대문 어련히 알아서 죽거인디. 애기들 마이로 저라고 보채싸. 아, 새벽에도 눈만 뜨면 밥이라니까 밥. 녹음 시켜놓는 말로 딱 한 소리. 내일 아침 밥 있는가? 항상 밥 있냐고 그 소리가 으뜸이야. 말하는 것마다. 여보, 죽 맛있게 썼은 게 자식, 응? 그 하트 떼고 치고. 밤나 해도 그놈 하트는 밤나 모자란 남자. 이걸 치고, 는 죽 내밀어줄게 먹어. 네, 자. 에, 우리 영감 한번 밀어주자. 아시지? 응? 응, 밀어줘. 안 뜨가? 응. 나는 젊어서도, 항상 신랑을 애같이 거뒀어, 솔직히. 예, 항상 버릇을 그러니까 나보다 버릇을 나쁘게 드린다고 그러대. 이제 사람들이 아저씨는 아줌마가 다 배려한다고 그랬어. 내가 그러니까 오래 살았다. 안 그랬으면 진일 것 같지. 자, 젊어서 나 속색인 일을 따지자면 한이 없는데. 그래도 부부로 산 정이 그 정이 밉고 서우는 마음보다 컸디다. 아니, 어디 예쁜 아줌마가 있으면 나 나가고 그 아줌마하고 살겠어? 못 살아. 난 나가라겠잖아. 아니, 난 필요 나가고 필요 없어. 자금만 얻어 산다. 우리 알마가 최고 좋아. 못난 나라도 만낸 거이 영감 복이고. 잘난 영감 만내서 고생했어도 여태 과부 소리 안 듣고 산 게 내 복이고 그여. 남편이 제일이지. 이 사람 없으면 그래도 만약에 죽고 없었다 해봐. 혼자 어디 갔다 오면 캄캄한 밤 누가 부도 안 켜놓고 있잖아. 그래도 어디 갔다 오면 텔레비라도 틀어놓고 기는 안 먹었어. 치매 나왔어도 기는 안 먹었고 밖에서 뿌시러간 소리만 나면 할매 그래. 할매인가 그래. 그러니까 누가 도둑놈도 뭐다 우리 집은 그냥 뜰썩만 해도 알아. 근게 뭐이거나 잘 자시고 오래 사시오. 걱정 마라. 저번 꿈에 아버지가 찾아오셨는데 오래 살다 오라고 하시대. 너 95세 없나 그래? 아, 95세 오라고? 아버님이? 그래. 예, 자꾸 주네. 아내가 90 넘도록 살면 나도 90 넘은 뒤에 그때까지 어떻게 살까? 응? 할머니, 그대가 살아야 돼서. 어? 내가 속 안 썩이니까 그대가 사냥해. 아, 속 안 썩이니까? 응. 아, 지금부터 속 안 썩일 연구를 하는 거 하고 있어? 그럼. 그러면 되지. 그러면 나도 오래 살지 몰라. 예? 우리 영감 무장 애기 되어갖고 인자 말 잘 들을랑갑네. 그래야 이쁜 맞지. 영감 양반. 그 좋은 인물 때문에 내가 옛날부터 다 마음 상하고 살았어. 그렇게 건강에 돌아다닌 양반이 이러고 안 것만 있으니까 내 마음이 그래도 안 좋네. 당신 허물 다 덮고 나만 믿고 있어. 이대로 내 옆에만 있으시오.
있는데 그나 내가 젊어서 당신 속을 많이 느껴서 그것이 미안해. 이렇게 아프고 생각하니까 당신한테 못된 일이란 게 제일 가장 아프네. 내가 항상 당신한테 미안하고 고맙네. 고맙네, 미안한데. 할머니, 안녕하세요. 야, 사진 찍나. 어디 가세요? 집에 가요. 아, 집에 가시는 길이세요? 야. 어디 갔다가 집에 가시는 길이세요? 해가네요. 마을에 가니요? 야. 이렇게 추운데 마을에 가네 아니세요? 놀러 갔었어요. 아, 놀러 갔다 가시는 길이세요? 응. 아이고, 대라. 아이고, 대라. 아이고, 예수 앉아. 야, 앉아. 아이고, 대라. 아이고. 이번 꼬라지는 이런 걸 사진 찍으면 못해. 방송에 내려고요. 아, 이거 방송에 내려면 안 돼요. 아이고, 전에는 그 태산 같은 짐을 지고도 단박질로 댕기던 길을 인자는 한숨 두숨을 쉬어야 포도시 댕기시겠답니다. 여기 우리 집이라. 이팔청청이 뭐 버뜩 걷는데 뭐 이리 젊어도 잠깐이라요. 할매가 90평상을 살아본 게 제일로 아쉽고 그리운 거이. 저 구비구비 아리랑 고개에 담겨있는 청춘이더랍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이모 심히도 못 가서 발등 나네. 그거 나오는 거예요? 네. 아주 뒤따라 봐. 버터 그러면 70이라. 버터 그러면 60, 70. 버터 그러면 80이라. 버터 그러면 80이 넘었어, 그거야. 아이고. 퍼뜩 지나가는 세월에 아숨만 쌓여가는 우리네 인생. 지나온 날들이 구부야 구부가 눈물이었을 망정 그 속에도 분명 좋은 날은 있었더랍니다. 고단했지만 그리운 그 삶 속으로 마실 갑니다. 김천 어르신들, 전라도서 늦은 새해 인사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뭐하요? 왜 사진 찍어요? 방송국에서 나왔어요. 아이고, 뭐하고 계신데요? 아이, 그게 뭐예요? 광주에서 김천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찍으려고 왔어요. 나 찍어요. 예. 그것도 머리 잘 빗고 왔어. 머리가 다 커요. 아이 가만히 있어. 갑자기 머리를 왜 빗으세요? 이쁘라고. 사진에 좀 해라도. 아, 방송에 나오면 이쁘게 나와야 될게요? 응. 아, 이쁘게 나와야지, 양해. 저 불 안 나오겠어. 예? 불 안 나오겠어.
불이요? 불. 땜이 나올까 봐, 불 날까 봐. 이래 들이밀어 놨어. 아, 빨리 가보셔야지 그럼. 이게 불 나올까 봐. 호박 매운 추위에 호박이 땡땡 얼어가 있으니까 깐다 구다가는 못 먹게 될까 싶어가 호박죽을 맹글고 계셨답니다. 잘 안 돼요. 아, 오래 찍어요. 아, 오래 찍어요. 네. 금세 이래 안 찍고. 예. 손해 가는 건 어째? 당연하죠. 뭐 좀 상은 받겠네 그러면. 네? 뭐 받겠네 그러면. 아, 그런 건 없어요? 없어. 네. 사람만 이제 나요. 예. 아이 작가. 우리 텔레비전 보나 나오겠네. 네. 아, 작가 아들도 다 보겠다. 예. 아이 작가. 짝이는요. 요 핑계로 뭐다 못해서 삥 둘러한 것은 음에 텔레비 나온 거 보고 좋체라. 옛날에는 못 따라서 호박 죽고 이런 거 호박 많이 끓여 먹고 했지. 손으로 이래 국수 해가지고 그거 따라 넣어가지고. 지금은 여기 빈미라. 귀한께. 의심도 앉아서 한 그릇 다 쓰고 가라고. 다 끼리 가요 이제. 다 해간다고. 아이고. 요 귀한 것을 일하고 정성으로 내주시는 엄니 마음이 더 귀열성 싶은디요. 반찬이 없어서 물이 있나. 할머니. 어? 너무 많은데. 난 가도 돼요. 할머니 잘 먹을게요. 예. 잡 싸요. 제가 호강하네요. 예. 잡 싸요. 많이 잡 쓰이소. 예. 오징어 젓갈이에요? 야. 할머니 만나서 제가 밥 든든하게 먹네요. 어, 예. 주문 오지고 보기만 해도 배부른 거이. 이라고 겸상채려 본 지 20년이랍니다. 그래가 함께 뭐 혼자 다 함께 생각났지 뭐. 노는 걸 내 좋아한다고 막 장구도 잘 치고 막 노는 데는 아주 뭐 노래를 잘 함께 잘 쳐요. 바람은 안 피었어 그래도. 그때는 이제 그때만 희차고 놀마 그때만 똘똘 따라댕기면 뭐 가마 그마이라. 그래도 짝했어 한 평생. 잘했어 둘이 마음 맞아도. 좋긴 좋았어. 사는 모양새는 조금 달라도 그러고 맞춰가면서 사는 거의 부부들합니다. 그게 허전한 거 이사 당연한 일이지라니. 그 어디 누가 가자. 감이 하나 잡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정신이라 잡도록. 할머니 가볼게요. 건강하세요. 예, 가요. 건강하세요 할머니. 베풀어주신 엄니의 정이 새해에도 복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놀래. 안녕하세요. 왜요? 왜 이렇게요? 나 찍어요. 예? 나 찍어. 예. 말라고. 거지가 제가 있는데 머리고 먹어. 뭐 하고 계세요? 물 뒤요. 빨리 씻으려고. 아, 물 뒤세요? 응. 고무 밴드를 입고 있는데. 제가 이쁘게 찍어드릴게요. 강주에서 오셨다고? 김천까지 오셨느냐고 취재하러. 예. 고생 많네. 에휴, 마실을 댕겨보면 우리 고생은 고생 축에도 못 끼겠습니다. 엄니도 책으로 엮으면 몇 권이 나올 인생이었다면서라.
할아버지는 31이고 내가 한 살 더 많은 나는 32 때고 그럴 때 갔어. 그럴 때 갔는데 아휴 나가 80이요 내가 이제. 그래도 우리 아들 딸 다 대학 나오고 했다. 이 집에서 다 살고. 결혼하고 다시 10년이나 살았을까. 갑자기 싫어지셔갖고 그 질로 가셔버렸답니다. 가슴에 불만 집혀놓고요. 아이고 춥다 들어서. 이리 들어서 춥다. 불 올리 춥어 춥어서 불 올려야 돼. 이리 올리면 이래 이래는 뜻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사진은 없어요? 아이고 너무 일찍 가가지고 뭐 미워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요. 어디다 연한지도 몰라요. 보지도 않니 나 생전에 그 사진. 미워서. 미워서. 50년 세월을 요렇게 마음 다잡고 살아오셨겠지라니. 우리 막내 아들 앨범이네. 학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찍었는 게네. 여놓고. 여놓고. 어디다 여놨는 줄 모르겠어. 여들었나 한번 보자. 이거 아닌데. 아 여기 있다. 요 공군 공군이나 학교다. 요 사람이기라 요 사람이 직한 사람. 그래서 제일 크다. 근데 부부가 뭐인가. 요 사진 한 장에 그동안 잠잠했던 서름이 왈칵 폭발쳐 올라온답니다. 젊을 때 이렇게 가난한 게네 참 많이 애로도 많았고 너무너무 애로도 많았고 너무너무 많이 멸시도 당했고 많이 좀 그랬어요. 남편이 없으면 얼마나 그 합니까? 그런 세월을 살았어. 나는 죽은 사람 셈 치고 우리 아들을 키웠어요. 나도 죽었다 생각하고 나는 그만 우리 아들 다섯을 나는 우리 아들 오로지 아들 우리 아들 학교에서 상 타가지고 나 덜에서 일하면 상장 들고 흔들면 오마 그거보다 더 좋은 행복은 없었어요. 정말로 영감님의 그 큰 빈자리를 오남매 자석들로 애써 덮어온 지난 세월 근데 그거 덮는다고 덮일 그리움이답니까? 이. 참말로 저 사진 찍을 때는 참말로 뭐 우리 애기 아빠가 뭐 살았으면 나 참 고생 많이 했다고 얼마나 참 치사했을 거라요. 그렇지만은 뭐 안 계시니까 그것도 못 들었지만 아들 며느리 다 모여가 딸이고 다 모여가 음식상 차려놓고 먹을 때 그때 생각나지 또. 아이고 내 혼자만 이렇게 잘 먹는다 싶어가지고 마음이 좀 슬프지요. 내 속으로만. 내 속으로만 그래요. 하늘에서 다 지켜보시고 만하님 공 알고 계실 거인께요. 좋은 마음으로 살으셔요. 이. 안녕하세요. 광주에서 왔어요? 네? 광주요. 광주 검문대에서 어찌 왔어요? 방송국에서 왔어요. 아 어느 방송국이에요? KBS요. 어머야. 왜요? 왜 찍기 싫으세요? 예? 왜요? 훌륭을 하면 말을 찍으러 해요. 할머니 어디 가세요? 아니요. 갔다 올게. 도망가시네. 아유 사진 찍어주려고 하는데 저하고 커피나 한잔 줘야지 그래. 감사합니다. 그 잡자. 역시 시안에는 회감 마실이지라니. 여기 뭐 동네 엄니들을 다 만난 게 그거에 좋단께요. 젊을 때는 일하느라고 여 놀러 올 적이 없어. 예, 막 일하느라고. 이제 늙은 게 일이 한번 와봤지요. 뭐. 잘 안 댕겼어요, 젊을 때는. 어른들 밑에서 할 수 있나? 얼마나 없이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 지금 노력해갖고 이제 밥 먹고 지냈지. 말도 못해요. 눈물 날라 그 옛날에 살았는 거 생각하면. 그걸.
아이고, 그때는 가진 것은 약재, 식구들은 많재, 일부자 아니면 못 먹고 살 때라. 요런 것은 언감생심이었답니다. 저 방에 한번 가봐라. 저 방에 할머니들 많이 있다. 이리 온나, 이리 따라온나. 이리 온나, 이리 온나. 손님 아예 손님. 여기 여기 할머니들 많이 있다. 여기 가봐라. 안녕하세요. 방송국에서 취재하러 왔어요. 여기는 80세 울로 계시는 노인. 여기는 70세 미만. 등께 뜨끈뜨끈하고 볕잘 드는 나름먹은 왕할매들한테 대드리고 우빵은 각시 엄마들이 자처하셨답니다. 우리 동네 참 좋아요. 인심도 좋고 이래 젊은이들이 와서 남한이들 잘 해주고 이게 사는 게 걱정이 없어요. 그 사람들 우리 밥에 주니라 빼먹어요. 고맙게 고맙고 말고. 옛날부터 집집이 대소사를 치러도 뭐다 내일맹이로 챙겨놓은 게 서로가 딸이고 음애고 한솥밥 먹는 식구맹이었다네요. 우리 후에 시어머니들 뻔을 보고 우리 했고 우리 뻔을 보고 또 젊은 사람들이 하고 우때 어른들로부터 내려온 그 내력이 마을을 화목하게 하는 데 1등 공신이었구만이라니. 이 마을에서 얼마나 좋아. 이래 모여 앉아서 서담방에 윷놀이하고 뭐 묵고 주자.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무술년 한 해도 일하고 복 주고받으면서 우애 있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주고 주고 또 줘도 한결같은 넘니들의 이 웃음이 평생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자식들을 향한 넘니들의 진한 눈물이 요 세상을 만들었단 거 아시제라? 그께 어쩌든지 오래오래 저태 계셔 주셔요잉.